안녕하세요. 모양나무 부위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부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여기 손녀 친구들하고 요 인근에 있는 자 마을에 있는 애들하고 왔습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그 물놀이 하는 걸 제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삭막하고 뭐 조용하기만 하는데 이 동네가 뜨들썩하고 이게 새로운 생기가 아니겠습니까? 확 이래가지고 무너는데 또 제가 어렸을 때 연상했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 우리 이 연상이에요. 아무쪼록 아니겠습니까? 이게 밝은 친구들이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게 가장 아니겠습니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하 너무 아니겠습니까? 애들 노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막 아 멋있습니다. 노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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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야지. 노을이 안녕하세요 해야지. 훈이 훈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할아버지 다 내리자. 자 안녕하세요 해야지. 노을이 훈이 안녕하세요. 딱 이 아이가 물을 애들 어린 애들 놀기가 딱 좋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부양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또 가족과 어린 애들 가족과 오시면은 이런 자리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 지금 오늘 이제 이번에 이게 제일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이래 동네에 있습니까? 같은 또래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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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놀이 딱 인사해야지. 딱 여기 보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안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제 아들 노는 모습이 너무 너무 아니십니까? 이거 이제 그러면 안 돼. 집이 넘어가잖아. 일어나. 일어나 와야 나와야지. 완전히 동심을 완전히 동심을 시대 노릇 돌아간 것처럼 아니십니까? 아, 제일 막내라 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아무래도 제가 보는 제가 시원하고 다 즐겁습니다. 즐겁고 또 뭐 언제 이런 아니었습니까? 어린 애들 이래 가지고 안녕. 이래가 언제는 또 즐거움을 보겠습니까? 그죠? 이게 사는 재미예요. 아무쪼록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 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어린 뭐 우리 뭐 손자 손녀들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들도 마찬가지 아들도 이런 이제 놀이 공간을 이래가 우리가 농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밖에 또 따로 나가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직접 이제 저희들이 요거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이런 놀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 애들을 즐겁게 놀 수 있게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게 어린애들 와가지고 시끌벌적 하니까 동네가 시끄러워. 이게 뭐 쪼들쪼들 하는 그런 자 소리 때문에 동네 시끄러워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애들 지금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게 그죠. 이렇게 찾아오게끔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다니까 그죠. 희다리 아저씨라는 거 담장을 높게 쓰니까 아니었습니까? 싸니까 어린애들 아니었습니까? 어린애들이고 다 이래가지고 다 외면해버리고 나중에 날아가는 뭐 새들도 오지들 안 하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아니었습니까? 그죠? 모든 아니었습니까? 생기가 또다시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게 마음을 분명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쪼록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린 친구들 때문에 부양 농원이 시끌벅적 합니다. 시끌벅적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끌벅적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지금 다 아무쪼록 아니었습니까? 이게 오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와서 부양날에 와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시면 또 오세요. 오시면 아니었습니까? 언제든지 자리 제공을 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덥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